우리 사연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귀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누려지며 증거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월 27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4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소화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리적인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도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음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열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절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이라.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아래 부분에 오늘부터 묵상할 이사야서 49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을 회복된 이스라엘과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련된 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중요한 주제인데 첫 번째는 회복된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장차 도래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은 이제 크게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세우실 그 종의 소명과 사명, the calling and the mission,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위배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거룩한 시온의 땅을 재건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예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는 좀 더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선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결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성취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저와 성도님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그 도우가 됨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소명에 너희들의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요한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오늘 그 본말씀 보니까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사회자가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나의 그 얄팍한 마음과 생각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쫓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바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부분과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것이 내 삶의 낭비가 아닐까? Is it worth it? Is it effective? Is it fruitful? 바로 주님의 뜻하신 말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진정 유익이 있을까? 아마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만 당장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 수고의 대가와 또 헌신에 따른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또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였다라는 이 생각을 품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사는 우리 산삼들 결국 다른 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떠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보니까 참으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여호와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나의 보응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그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6절 말씀이 기록한 것 같이 하느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을 그 마음을 회개케 하시겠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택한 그 종들을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든 열방에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이키시고 또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광대한 무한한 이 뜻을 그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들려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본문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유배된 포로 공동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당한 고난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자,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하반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바로 이것을 각 가정과 각 개인에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지금 나의 삶의 영역에, 내 상황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그 큐티 노트에 기록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 삶에, 제 가정에, 이러한 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신 약속대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성도님들 그 큐티 노트에 이 내용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7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두 번째는 그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원들에게, 즉 세상 권력자들에게 종이 된 자, 묶여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인생의 반전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약한 자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되 그들의 삶에 반드시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떠한 인생의 반전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7절 끝부분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도님들 각자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어지는 그 8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님께서는요 반드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기억하시겠다. 성도님들 이 말씀도 히트노트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되 언제 기억하시는가? 바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때와 그 날에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과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편으로 다가오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나를 정하여서 바로 그 때와 그 날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러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꼭 내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가 정한 때와 내가 정한 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한 때와 하느님께서 정한 그 날에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날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오늘 본문 9절로 이제 12절까지 기록된 바로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묵상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개인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케 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필요한 그 영역을 그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에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3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그 믿는 자는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거기 보니까 매 순간 하늘과 땅 그리고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즐거이 찬양하며 찬송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 미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약속을 믿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됨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누려지고 증거되며 나눠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간구 말씀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들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BBS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여러 선생님들, 또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시간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많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주님의 기쁨 가운데에 매 시간만이 누려지는 그러한 복된 BBS가 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식과 또 점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오셔서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섬기는 자의 복을 누려 증거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한 그 시간 또 일정 또 장소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귀한 시간을 준비합니다. Mommy's Joy and Talk라는 그 주제로 우리 이기행 안사님께서 또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는 진행팀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우리 젊은 어머니들 우리 어린 영아 유아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그러한 어머니들께서 이번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아 유아를 돌보시고자 또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베이비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삼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대해 주시며 또 이렇게 사랑의 손길로 이 어린 생명들을 품을 때에 그 어린 생명이 하나님의 귀한 안식과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함께 협력하여서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우리 뉴저지 가스펠 미션 교회가 됨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매 일마다 중보하시는 중보팀원들 또 이번 특별히 BBS를 위해서 더 Mommy's Joy and Talk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풍성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BBS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에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Thank you.